자, 20번. 20번은 그 뭐냐? 얘는 지금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건 지금 쉼표 있습니다. 콤마. 콤마를 기준으로 끊어놓고 그 뒤에 뭐 spectacular fell from stardom as quickly as they had risen to it. 이렇게 해서 뭔가 더 spectacular가 올라간 만큼이나 빨리 stardom에서 내려왔다. 이렇게 나왔고 결국은 콤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독립된 그 내용으로 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with new pop groups라고 나왔어요. 그러니까 새로운 팝 그룹과 함께 뭐뭐뭐뭐. 그리고 지금 본문 보니까 그러듯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원래 그러듯이. 그래서 얘는 문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. 그 as is open the case라는 게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as is open the case. 그래서 이걸 이제 단어를 인식하시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? 흔히 그러듯이 요 케이스예요. As is open the case with new pop groups 이렇게. 이건 이제 어떤 그 뭔지 굳이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하자면 소위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이놈은 그 유사관계 대명사는 또 뭐냐? 이 as가 관계 대명사예요. as가 유사관계 대명사 as가 이렇게 사용되는데 그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건 뭐냐? as가 가지고 있는 뭐뭐만큼의 어떤 그 원급 비교의 역할과 또 관계사로서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 역할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이제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as랑 but이랑 이렇게 뭐세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시가 된 거고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또 문법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뭐말 그대로 이제 그 복잡한 상황이 나와서 얘는 그냥 이 자체로 일단 암기해 주시고 설명을 또 드리자면 뭐뭐 하듯이니까 얘네들이랑 지금 비교를 한 거라서 원급 비교 그리고 지금 콤마로 따로 떨어져 있으니 문장 연결시켜야 돼서 접속사 그리고 이 자리가 주어 자리이기도 하죠. 그래서 대명사 세 가지 다 들어간 거예요. 오케이? 근데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 답은 7호.